짜잔. 네. 프레넬 렌즈고요. 으차. 은근히 무게가 좀 나가는 것 같네. 한마디로 이렇게 맨질맨질한 면이 태양 쪽을 향하면 된다는 건데요. 뭐 가지고 온 휴지에 한번 태워보든가 해야 되겠죠? 좀 뒤로. 오케이. 이제 이쯤이 초점인 것 같습니다. 네. 들고 있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빨래줄 위에다 올려놨는데 이게 확실히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딱 잡고 이 아래에다가 휴지를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조각입니다. 나무 조각을 한번 태워보고 싶은데요. 탈란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되고 어디야 여긴가. 빛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탈지가 좀 기대되는데요. 근데 이게 초점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초점이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이씨. 됐나? 어, 뜨거워! 엄청 뜨거워요, 지금.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이쪽이 좀 탄 것 같긴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지금 태양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살짝 이렇게 들었어야 했거든요. 갖고 너무 출렁출렁거리니까 이게 좀 짜증나. 그래서 이 녀석을 간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그 프레넬 렌즈를 쓰게 되면은 바닥에 기스가 난다든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 녀석을 사이즈를 필두로 그거 프레임 틀을 한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로 길이는 1355, 네, 1m 35.5cm고 자 세로 길이는 한 7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75 정도로 깎이고 그렇게 되면은 프레임을 아무래도 각목으로 짜는 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아까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로가 1355였죠. 그리고 세로가 75. 일단은 뭐 긴 길이 먼저 재단을 두 개를 하겠습니다. 1355, 1355 두 개. 쓰레기들이 튀어 들어갈 수 있으니 보안겸. 2-3천원이면 사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거 하나씩 껴주고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2-3천원 아끼려다가 2억, 3억 쳐도 바꾸지 않을 눈가를 다칠 수가 있거든. 그리고 나서 이걸 안쪽에다 끼려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흠을 쫙 파야 되거든요. 일단 가이드라인을 한번 펜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 그라인더를 통해서 한 이게 전체 길이가 한 3cm 정도 되거든요. 약간 부족한데 한 1.5cm 정도만 이렇게 안쪽을 파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조심히 해주세요. 네, 이렇게 파냈습니다. 나쁘군. 애초에 그냥 목공소에서 이 정도 파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테이블 소로 이렇게 쫙 갈면서 하면 끝나는데 이런 사소 고생을 하네요. 에이.
이게 너무 흐느적거려가지고 끼는 것도 일이네. 어차피 뭐 지금 껴놓진 않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쪽은 가로 두 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세로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래는 꼈고 위에를 한번 껴보겠어. 두 개도 다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를 이렇게 이제 지지 되는데, 자, 이쪽 한 가운데쯤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을 거거든요. 이 68cm 되는 지점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헤드 굵기에 맞게 한 번 더 뚫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사가 여기까지 관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쪽까지 조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스크린이 잘 껴지니까. 그래서 굵은 걸로 조금 여기 한 절반 정도만 파줍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따가 스크린도 이렇게 껴지니까.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걸로 여기까지 뚫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다 하게 된다 그러면 뒤까지 튀어나오겠지. 예, 적당하게 파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래서 장갑이 끼고 해야 돼. 네, 자른 목재들도 이렇게 손에 가시가 박힐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포로 한 번씩 밀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엔 토치를 통해서 나무의 결을 한 번씩 살려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아, 사실 마지막이는 아니죠. 이제 프레임만 완성을 간신히 한 겁니다. 오케이. 후딱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님들 3.6m짜리 두 개가 더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프레임에다가 다리를 만들 건데 다리를 총 4개의 긴 걸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겹쳐 있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님들 저기 뭐야, 그 빨래 건조대 있죠? 빨래 건조대 모양으로 조금 해볼까 진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세로로 길이가 1355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 그래요, 쿨하게 1500, 즉 1m 50cm짜리를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네 개를 다 사포질도 했고, 이렇게 아까 부탄 토치로 끌려가지고 이렇게 그럴싸한 예쁜 모양을 만들어냈네요. 자, 이제 스탠드를 모양으로 만들어야 할 차례인데,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다리가 접어졌다 펴졌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안쪽에 경첩을 넣어도, 네, 안쪽에다 경첩을 넣어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튼 뭐 제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이런 식으로 접었다 폈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리는 모양대로 한 번씩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쯤보다 조금씩 위로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이 정도? 한 대강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cm 정도 된 것 같아요. 1cm. 1cm 약간 안 되려나? 괜히 그림 그려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들었네. 네, 이 모양대로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깎아가지고 최대한 높이를 일직선화 시켜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돼서 여기에 한쪽, 이 반대쪽에 한쪽 이렇게 두 개를 찍었고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거고요. 뭐 고리 모양 머시기라고 돼 있는 겁니다. 갖고 일단 이 녀석에 하나는, 어이구, 하나는 이쪽 대각선 방향, 하나는 이쪽 대각선 방향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건데, 이 나사가 아까 전에 저희 스크린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거 꽂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나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냥 나와. 짜증나.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사실 이렇게 다 완전히 닫혀있는 걸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이는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하나를 잡고, 손 다치려나? 이렇게 잡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으차. 네, 쉽게 구부려졌고요. 조금만 구부렸는데도 자,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는 게 보이시죠? 네. 이 친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총 4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나사가 들어가는 깊이는 딱이 정도가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프를 먼저 들고 깊이를 어느 정도만 들어갈 건지 이렇게 마킹을 하는 겁니다. 딱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고요. 녀석이 봐봐요. 아까 조금 아래에다 있고 조금 위에다 있죠. 그렇게 해야지 녀석이 이렇게 사이좋게 딱 겹쳐지게 됩니다. 오케이, 튼튼합니다. 자, 그리고 녀석을 껴보려고 했는데 조금 더 남죠. 그리고 이 녀석은 움직이는 다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셔라는 거를 한번 껴주게 됩니다. 하나만 껴도 될까? 넉넉 잡아서 하나만 더 놓도록 하죠. 그리고 이 녀석을 먼저 가까운 걸 놓고, 그리고 가운데 와셔 하나 더 놓고, 위쪽에다 넣습니다. 한쪽만 이 나비 너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한쪽은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머지 한쪽은 이런 식으로 말고 이걸로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쪽이 됩니다. 그래도 녀석은 이렇게 움직여요. 왜냐? 이 와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님들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이 다리랑 이 다리랑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움직임이 아직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움직임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다리를 하나 가운데 사다리 모양처럼 이렇게 가운데 하나만 지지해주면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사포질하면 금방 벗겨져요. 봐봐요. 너무 많이 탔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벗겨내면은 더 은은한 색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쵸? 네, 님들. 아, 장작 며칠에 거쳐서 겨우 만들어냈습니다. 네, 프레넬 렌즈라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양빛을 집광시키는 그런 집광 장치를 만든 겁니다. 그래, 일단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보시다시피 하늘에 태양이 사라졌습니다. 새끼가 어디로 갔지? 이거 태양 직물기 아닙니까? 세상을 비춰야 될 놈이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망했어. 모쪼록 태양이 종범돼버린 상태라서 어떻게 지금 집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빛조차 많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실험 영상을 찍지 못할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일단 이런 식으로 다 만드니까 좀 뿌듯한 기분은 들고, 봐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이 토요일이거든요. 내일 햇빛이 쨍쨍 난다면, 네, 낮에 재밌는 실험 영상도 빠른 시일 내에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지질이었습니다.